변희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뭐 편안하겠습니까? 법무부에서 연락 안 왔고요. 법무부에서요? 네. 연락 안 왔고 저희가 계속 연락을 해요 먼저. 왜요? 네, 빨리 좀 찾아달라고 해서. 태블릿 PC 조작국 2, 태블릿 PC 두 번째 조작국에 사람, 검사인지 검찰 수사인지 사진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태블릿 PC 2를 만졌다는 거잖아요. 증거를 훼손한 건데, 변작한 건데, 변작이라는 용어가 있을까? 그 사람이 송경호냐, 어미준이냐. 닮았거든요. 닮았어요. 빨리 밝혀달라. 지금 정치검찰질 앞장서는, 조작질 앞장서는. 한동훈 장관에게 당신 알 테니까 밝혀달라 그랬고 한동훈 장관이 중앙지검에 내려보내서 마침 송경호가 중앙지검장이니까 네. 송경호한테 당신 맞냐고 보냈고 또 어미준하고 또 너무 닮았다 해서 어미준 부장한테도 당신 맞냐고 자꾸 보냈고 제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바쁘시네요 그냥. 예, 예, 예. 뭐 잡으러 다니라고. 저녁에는 근데 안진근 소장님 만나지 마세요. 어제도 만났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네. 어제는 저희는 근데 뭐 사정이 아니고 스픽스가 어쨌든 이제 소리 소리의 TV를 이어서 대한 언론을 열심히 하잖아요. 방송하시는 건 좋은 거죠. 네. 거기서도 유영하 교수님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알았어요. 네. 아니 저희가 어제 그 상을 드립니다 했잖아요. 아니 봤죠. 저 댓글 엄청 달았는데 속에 아니 김병삼 PD님, 장원호 PD님 서운하대요. 제가 댓글을 한 100개를 달았거든요. 정말? 실시간으로 1시간 동안 잠 안 자고 소개를 안 해주시대요. 그리고 남태우 배우님, 임세현 대변인, 유영하 교수님도 그거 뻔히 보셨으면서 어떻게 소개를 안 하셨습니까? 우리 댓글 못 보죠, 잘. 아, 그렇습니까? 예. 안진 걸 제가 다른 욕심은 없는데 그 방송에 댓글을 달고 채팅을 하고 문자를 보내요. 소개 안 되면 참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욕심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끝나고 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했어요. 예. 저야 뭐 심사위원이 아니니까. 예. 다음 주에는 상을 드립니다에 두 분 중에 한 분을 좀 후보로만. 아, 벤희 대표님하고 저하고요? 후보로 그냥. 둘 중에 한 분만. 그게 상은 나쁜 상이잖아요. 쟤네 나쁜 짓을 안 했는데, 요즘에. 네, 하여튼 뭐 그런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하여튼 좀 반발이 많더라고. 아유. 상당히 저항이 심하더라고. 예. 아까 하여튼 뭐. 난 상을 드립니다 프로그램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안변에 못지않게. 아, 거기서도 굉장히 그. 이 안변회를 의식하더라고. 네. 상을 드립니다가 1위 랭크로 가야 되는데 안변회가 자꾸 쫓아온다. 아, 저희는 뭐 일요일날 재방송만 10만 명씩 보는 방송인데요. 아니 세상에 재방송을 10만 명씩 보는 유튜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변회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일요일날 8시. 아, 제가 지금 안 늦으려고 빨리 왔더니 머리가 떠있네요. 죄송합니다. 아유 머리도 떠있고 실례가 큽니다. 하여튼 뭐 임세웅 소장님 만나면 좀 얘기 좀 하세요 좀. 예예예. 예, 예.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아, 우리 주제를 세 가지를 잡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님께서 광폭 행보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네. 그 이번에 안철수 부부를 또 초청한다 그러잖아요. 아, 뭐 그 사람들도 이제 관저에 간다 그러는데 당첨됐어. 예, 그러니까 예. 잠 못 자겠어. 관저의 부부 동반 만찬 정치가 본격적으로 되는데. 네. 일단 원래 관저에 대통령이 이렇게 사람 부르는 건 나쁜 게 아닌데 유독 이번 정권에서는 계속 부부 동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는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하기 위해서 부부 동반을 부른다고 저는 보여져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개입을 했고 그 힘을 바탕으로 지난번 신년행사 때 이제 여성 의원들만 자기가 따로 부르겠다. 본격적인 이제 자기 정치를 한다는 얘기죠. 이거 언니 만찬인가요? 언니 만찬이죠. 네. 동생 만찬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나경원도 이제 아마 부른다는 말이 나와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김기현만 두 번 불러서 너무 밀어주니까 좀 달래기도 하고 이제 약간 이제 손도 보기도 하고. 그럼 나경원을 부르게 되면 나경원 부군이 오잖아요. 아 김재호 판사. 예, 그럼 그때 이제 오빠 정치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사람 무슨 대법관인가 물망이 아니요 부장 판사인데. 부장 판사인데. 사법까지 장악하는 통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네. 아.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가 이건 이제 나선다는 것은 좋은 의미잖아요. 정확하게 나서는 게 아니라 너무 나댑니다. 아니 안철수 부부도 일부러 부부 초청했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끼어야 되니까. 그렇지. 안철수가 오면 본인이 끼기가 좀 민망할까 봐 계속 부부로 초청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베트남 그 총리 왔을 때 네. 부인을 동반 안 하고 오는데 꼈다가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전부 다 부인이 부르는 거야. 그렇죠. 윤핵관 4명 또 부부를 불렀죠. 맞아. 네. 김기현도 아니 한 번은 부부 동반할 수 있는데 왜 12월 달에 두 번 다 부부를 부르냐고요. 아, 그 두 번 다 부부 동반. 부부였어요? 네, 두 번 다. 그건 자기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김건희가 부르고 있고 김건희가 하고 있다는 거. 윤석열은 그냥
엑스트라로 있는 거고 다 김건희가 초청하고 있다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번에 그리고 굉장히 정말 의심스러운 대목이 이건데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과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국민들과 소통하기 싫고 언론을 짓밟는 세력이다 보니까 네. 신년 기자회견을 안 했잖아요. 네. 그래놓고는 음습하게 조선일보와 따로 인터뷰해가지고 조선일보에게 특혜를 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서로 비호 관계인데 거기서 느닷없이 우리 김건희가 너무 일을 많이 한다. 전에 들어가면 피곤해 지쳐 있다. 12월 달에만 뭐 18건의 지금 행보를 한 걸 하게 되고 있습니다. 뭐 옛날 뭐 빈곤 포르노, 가난 포르노 돌아다니고 있는데 뭐 옛날 패션 화보 찍듯이 사진 찍어서 공개하고 네, 네, 있고 네. 그래놓고 김건희를 띄운 다음에 또 김건희도 이번에 신년 인사회 때 돌아다니면서 막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면서 조수진 등등한테 우리 남편, 우리 대통령 너무 힘드니까 도와줘라고 사실상 정치에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여성 의원들, 배우자를 따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성 의원들 따로 부른다 했잖아요. 이번 당권 선거에 남편도 모자라 이제 영부인까지 개입하겠다는 거죠. 김기현이나 강신을 밀어라고 지침을 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거는 정말 다시 강조되지만 영부인은 어떠한 공적 직책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냥 네. 대통령의 부인일 뿐인데 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의 남편이나 부인을 부르는 건 얘기가 되지만은 여성 의원들은 공적 기구예요. 그렇지. 헌법의 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은. 그걸 왜 민간인 김건희가 공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저희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러 모읍니까, 이거. 이거 국정농단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 예.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당권 선거가 이상하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원래는 당권 선거라는 것은 노선 경쟁과 이른바 비전 경쟁이 그렇죠. 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는요. 예, 예, 예. 사상 검증과 노선 검증이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윤석열 노선에 어긋난다 싶으면 예. 사정없이 네. 짓밟아서 출마를 막고 있어요. 지금 계속. 어떻게? 어떤 지금 있습니까? 갑자기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마가 원래 10명 이상 나온다 그랬는데 촥촥 줄어들고 시작하면서 지금 포기시키는 과정이거든요.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지금 별로 없어요, 이제.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출마 결정한 사람이 김기현하고 강신업이랑 황교안하고 오는 윤상현인데 윤상현은 좀 하다가 드랍한다는 얘기가 허다하고 그래서 안철수를 부른다는 게 석연치가 않습니다. 뭐 잠깐 줄게. 그 유승민은 먼저 막아버렸고 아예 그냥 그리고 안철수하고 이제 나경원 지금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마를 딱 중단시키고 딱 요것만 모아서 요렇게 모아서 승부를 하게 되면은 김기현, 황교안하고 그러니까 윤상현이가 출마 선언해요 오늘. 근데 윤상현은 드랍한다는 얘기가 허다하기 때문에 좀 하다가 그러면은 황교안이 빼버리면요 김기현 대 강신업의 1대1 대결이 돼버리면요 윤석열과 김건희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미안하지. 그러면 난 이쪽에 쓸래. 나 이쪽에 안 써. 아, 지금 저 그 보수 쪽에서 그 초기 빠른 사람들 강신업에 쓴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하지. 신혜식 대표가 보수에서 제일 짬밥을 했는데 네. 딱 선언했어요. 컷오프 5명만 들어가면은 강신업의 가능성 높다. 근데 컷오프 5명 갈 것도 없는 게 출마를 막아버리니까 5명까지 출마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권성동이 뭐 나온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 지금 막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직 출마 선언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 이제 김기현 장재원. 김장연대가 아니라 새우연대죠. 우리 이준석이 표현하면 배부른 새우연대라고 했는데 네네네. 그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몰리는 것 같아요. 홍준표가 어제 모두를 저격하는 글을 썼는데 김기현만 빠져있잖아요. 페이스북에 보면 언론에 잘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김기현은 뺐구나. 네, 탄핵에 앞장서고 탈당했다 분탕치라고 돌아온 사람들 그게 권성동, 유승민. 그 다음에 수양버들 같은 원내대표 주면 가려고 했는데 거절당하니까 잔박세라고 남아갖고 원내 지도부 입성한 사람 나경원에 대해서 완전 수양버들 아주 신랄한 뭐 그다음에 뭐 완전히 당을 분탕지세해서 총선 패배를 불러온 사람 황교안 뭐 이렇게 다 적이 돼 있는데 김기현만 빠져 있어요. 김기현 장재원만. 그래서 윤핵관 이제 윤석열이나 홍준표 등등이 김기현 장재원을 연대한 거 아니야 이런 지금 나오는데 강신업은 이제 김건희를 끼고 거기에 맹렬히 도전하고 있는 모양새죠. 지금 강신업은 이제 26일 날 출판 기념회 하는데 네. 이미 전광훈이 간다고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아, 네, 출판 기념회에서 아마 꽤 많은 저 뭐 보수 총출동을 하는 것 같고 지금 근데 좀 한 가지 정말 내가 지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네. 강신업의 대선 공약 중에서 박영수 일당을 잡아놓겠다고 하는데 아주 세게 질렀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장동 수사가 사실은 저 지금 뭐 정진상이나 뭐 김용 이런 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뒤에 박영수하고 대법관 이런 놈들이 핵심인데 그럼. 수사를 안 한다 윤석열 정권이 자기가 당대표되면은 이것들 쓸어버리겠다 그러는데 수사를 뭐야? 안 하는 이유가 윤석열하고 연결돼 있어서 못 하는 건데 그걸 치겠다고 지금 계속 설쳐요. 그래서 저는 뭐야, 야 그게 이제 부부싸움의 전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한테 너 죽어, 너 김기현 밀면 죽어 협박도 있는 것 같고 부부 내부 권력 투쟁이 이루어졌네.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이 박영수라는 게 제일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김만배가 내가 갖고 있는 카드면 죽어에서도 김만배가 말한 그게 박영수 청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장동 불법 부실 대출 수천억 있었을 때 조우영이를 봐준 거 아닙니까? 그걸 김만배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부친 집에 사실 두 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윤석열한테 무력 시위일 수도 있는 거죠. 박영수를 잡아넣어서 너까지 칠 수 있으니 적당히 김건희랑 연합해서 김기현보다는 나를 밀어.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죠. 야.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여러분. 변수가? 이 3월 전당대회 변수가 아직 뭐 한참 남았으니까. 지금 강신업이 김만배를 만나러 간대요. 지난번에 사실 이번 전당대회가 열리게 된 게 강신업이 저 교도소에 있었던 아이카이스트 김성진을 만나서 그걸 이준석을 쳤기 때문에 열린 거 아닙니까? 김만배를 만나서 제가 김만배를 보호해서 다 받아내겠다. 김만배가 알고 있는 거. 문제는 사실은 박영수지만은 그 윤석열 아버지하고 집거래한 사람. 예, 집거래. 그거까지 그러니까 이게 완전 윤석열 협박이에요 지금.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보수 출신이기도 해서 뭐 정광훈 목사나 뭐 신혜식이랑 관계도 있어서 그런데 내가 처음에는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보수 운동가의 자존심을 살려서 강신업 따위한테 기지 마라 그랬는데 난 지금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차라리 강신업이 나아요. 누가 지금 박영수 잡아놓겠다고 여권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누가 김만배를 보겠다. 정광훈 신혜식 대표는 강신업을 도와라. 그래서 한판 버려라. 그래서 박영수 잡아넣으라니. 네, 윤석열 박영수의 관계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내밀하고 끈끈한 관계입니다. 윤석열 녹취록에도 나오잖아. 그 형은 기본적으로 성렬아 성렬아 하면서 뭐 날마다 불러서 뭐 술을 같이 먹는 사이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어쨌든 이명박 때 잘 나갔다가 BBK에서 이명박 다 무혐의해주고 박근혜 때 어쨌든 좀 건너갔잖아요. 근데 그때 어쨌든 키워준 게 박영수가 특검 수사관을 부른 거잖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이가 다시 부활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네. 무속세력과 김건희가 그때부터 중앙지검장 특검 꿈을 꾸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공이나 건지나 무정 같은 사람들 무속인들하고 박영수 이렇게 거의 뭐 다섯 손가락 안에 김건희 최원수까지 이 여섯 명이 윤석열 권력을 기획한 사람들인 거예요. 만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박영수 꼼짝 못하죠. 인간적으로도 꼼짝 못하고 비리도 다 알고 있고 심지어 지를 키워준 사람인데 무속인들이라고 조나무 박영수 그러니까 강신업이 박영수 친다는 건 굉장히 살벌한 일이죠. 그런 면에서는 강신업이 그건 잘한다 잘한 거죠. 네. 권력은 나눠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신업은 윤석열을 자기 아래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누가 지금 박영수의 그 조남을 걸어 못해요, 여권인사들은. 아니, 변 대표님, 권력이라는 건 과거 뭐 봉건 시대도 그랬지만 나눠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박영수 치다 보면 윤석열까지 칠 수도 있는 뭐 그러니까. 그런 기세라서. 내부 권력 투쟁이 벌어졌다. 예. 저는 그 좀 이제 좀 진보 논객들에게 좀 제안드리고 싶으면은 마치 강신업 뭐 이런 얘기하면은 막 품격이 떨어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럼 그 반대로 얘기하면은 김기현이나 뭐 나경원은 뭐 괜찮은 사람입니까? 내가 볼 때 마치 막 국민의힘은 그래도 전통적 보수니까 강신업 따위들은 쳐낼 거라 그러는데 아니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를 김기현이나 나경원이나 뭐 윤상현은 지키고 있어요? 개통국이나 어차피 뭐 다 썩어 빠진 애들인데 그럴 바에 그거를 박영수 친다 그랬죠. 강신업은 영남권 그 썩어 빠진 다 친다 그랬죠. 이게 맞는 얘기지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도 뭐 치다가 지가 죽든 말든 김건희로부터 강신업에 영향력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격렬하게 강신업에 문제가 있다. 강신업은 곧 김건희 아바타다. 김건희의 권력을 상징하고 있는 거다. 김건희가 없었으면 강신업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근데 위라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강신업이 김건희 위일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아, 그럴 리가 있나요? 아니, 너무 나대니까 강신업 씨도 너무 나대니까. 무속계 서열은 상식을 초월해서 무속계 서열은 또 위가 아닌가. 아, 강신업도 무속주의자입니까? 그거는 뭐 본인 얘기는 아닌데 이 사실을 사실상 20년 했기 때문에 그 나이 때 사실 20년 준비했으면요. 그 계룡산은 몇 번 왔다 갔다 했다는 게 아, 사실 20년을 준비했어요. 그 마흔 넘어서 합격했으니까 물론 20수를 한 건 아닌데 계속 치고 뭐 딴 거 하고 딴 거 하고 그래서 무력이 좀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김건희와 관계를 일단 제껴놨었을 때는 지금 방향은 맞다. 다 치겠다는 거니까 썩어 빠진 것들. 하여튼 뭐 신기하네. 조수진 의원이 얘기한 건 뭐예요? 상당히 정치적 감각이 있다. 김건희 그러니까 여성. 이 조수진은 지금 윤핵관 측에 못 끼니까 너무 불안한가 봐요. 과잉 충성, 과잉 의전 너무 쩝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를 칭찬하, 김건희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대통령이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주제넘는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닌 건데 신년 아래에서 삼부요인이 다 모이고 그런 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기가 그 돌아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조수진이 윤석열 부부한테 마음에 들려고 눈에 띄려고 자기가 밀렸다 생각하는가 보죠. 윤핵관 측에는 안 나오니까 유승민 아예 나가라고 저기 가더니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제일 좋아하는 말을 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어서 또 한 게 아 정치 감각이 대단하다. 아니 우리 남편 도와달라는 게 뭐가 정치 감각입니까. 굉장히 오히려 주제 넘게 나선 거죠. 그다음에 그 사이에는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한테 민아와 한편이구만 한편이라는 막말을 퍼붓은 자입니까? 조수진 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좋아할 만한 행동 막 막하고 다닙니다. 근데 조수진이 결정적인 실수를 해버린 겁니다. 뭘 했어요? 최근에 장애인 시위를 초강경으로 법원이 조정한 법원이 낸 조정안마저도 거부하는 윤석열 오세훈 씨의 탄압이 있었잖아요. 물론 일부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어서 논란이 있습니다. 저도 그분들이 시민들의 불편함을 좀 최소화해주기 위해서 그렇지. 유연성도 발휘할 필요도 있고 당분간 중단한다고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아침 출근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동권, 교육권 매우 중요하고 생존권, 취해 또 자유도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가야 되는데 그걸 아예 짓밟고 있잖아요. 윤석열이나 오세훈 세력이 아예 무정차 통과시키고 아치. 문자 보내가지고 무슨 재난 문자를 보내요. 이게 왜 재난 상황입니까? 집회가. 재난 문자 보낸다니까요.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도하는 KBS가 서울 교통공사잖아요. 서울 교통공사가 법원에 조정안에 이의신청을 낸다는 뉴스를 내보는 서울 교통경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도 경 알죠? 윤을 꼬꾸려면 경. 그래서 한자로는 탕빈머리 공인데요. 난리 났었겠네, 이거. 탕빈머리 경인데. 사람들은 그냥 철자 실수로 넘어갔어요. 근데 조수진이 느닷없이 KBS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건 윤석열을 꼬꾸려 해서 경으로 돌리는 그 일부 윤석열 비판자들의 풍자 아니냐라고 조수진이 공개적 페이스북에 써버린 거예요. 바보 아니야. 그러면서 뉴스가 엄청 나가가지고 아예 그걸 몰랐던 국민들까지도 아 윤을 꼬꾸라 하면 경이 되고 그 경은 윤석열의 정말 무시감, 무모함, 무례 그러니까 그게 뭐 신무정권이잖아요. 무소, 무대체, 무관심, 무성의, 무례 뭐 무모 뭐 이런 거 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경인데 윤석열이 경이다. 텅빈머리 경. 정말 무시가 무례한 경이다라는 걸 조수진 널리 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조수진 큰일했네. 큰일했어. 큰일했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한테는 아웃될 것 같아요. 과잉 충성하다가 헛발질 세게 해가지고 엑스맨 내버린 거예요. 아 참아. 조수진 양반이 동아일보 기자 출신 아니에요? 예, 지금 나오잖아요. 제가 우리 자료 한번 나옵니다. 네, 앞 화면에도 한번 띄워주세요. 본인이 경에 빨간 표시까지 해갖고 저런 이미지가 돈 거죠. 장 PD님, 그 전체 화면에 시청자들이 볼 수 있게 예, 이거죠, 이거. 경이라고 된 거네, 저게. 공산대. 예. 아, 저건 단순 실수겠죠. 이게 진심으로 충성하는 거라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거라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야. 만약에 진심으로 충성한 사람이면 이걸 얘기했겠어? 아니지? 그렇죠. 진심으로 충성하면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혹시 윤이 공개로 널 알려줄 수도 있으니 조심하는 생각이겠죠. 근데 지금 본인 윤핵관 축에 안 끼고 막 나서는데도 뭐 없을까? 뭐 없을까? 뒤져본 거지. 막 너무 나대다가 지금 윤이 경이라는 걸 전 세계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참. 지금 공천 문제 때문에 저 비례대표들하고 그렇죠, 이제 수도권의 좀 초자들이
주술용은 난리인데 난리지.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서 사서 해야 돼? 지금 이 제도로 가면은 어쨌든 저쪽 당도 그 경선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돌릴지 안 돌릴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갑자기 중대 선거구제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예. 판을 다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래버리면은 그러면 저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공천을 갈지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랬을 때는 대통령이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충성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한테 쓸 거야? 김건희 여사한테 쓸 거야? 어디다 그게 이제 변 대표님이 만약에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국민의힘의 그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어디 그러니까, 쓸 거예요? 윤석열 쓸 거예요? 김건희 쓸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이번에 당권 간의 향배를 보면 명확히 나오거든요. 이번 당권 간의 방향 봤을 때 누가 실세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중대 선거구제로 가게 되면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 낙하산 공천이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김건희의 다줄 서는 사태가 벌어지겠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 뗄 줄 안 써? 뭐 윤석열이 하든 김건희가 하든 하여튼 훨씬 더 편안하게 마음대로 찍는 공천이 사양식을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시스템이 없어서. 중대선거구제로 가면은? 다 바뀌어가지고 뭐 없잖아요 했던 거 과거 전례가 지금처럼 하면은 과거 전례가 있잖아요 경선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냥 해야 되는데 이거 한 지역구에 3명 나올지 4명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냥 막 해버리겠죠 그냥 그러면은 그래서 아 윤석열의 그것도 있겠구나 줄 세우기 편하겠구나 이게 근데 보면 이제 일부 극우 언론이나 극우 인사들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윤핵관 중심으로 네. 보면 김건희 찬양 많이 합니다. 영부인에 대한 이런 찬양 없었죠? 뭐 애모 찬양까지 심지어는 맞아요. 애모 평가하면 안 되는 건데 공적 공간에서 윤석열이는 그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랬지. 그자들이 우리들보다 내 권력에 가까이 있잖아요. 우리 일반 국민들보다 잘 알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 정권의 핵심인가? 김건희가 주도하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천공하고 건진한테도 줄을 많이 세웠을 것입니다. 맞아요. 저번에 실제로 건진이 나서서 공천받게 해주겠다고 걸린 거 아닙니까? 기업에게는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 정치인에게는 공천받게 해주겠다라고 나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줄 엄청 세웠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까 변 대표 정말 지적 잘했는데요. 김기현 부부를, 김기현을 두 번 부른 것도 이례적인데 그걸 둘 다 부부만. 전 세계 어디에서 세상에 당대표 선거 앞둔데 대통령이 부부로 두 번을 부르겠습니까? 그건 김건희가 내가 지가 끼고 싶고 지가 김기현 부부 면접 보는 겁니다. 근데 김기현만으로 마음에 안 드니까 또 강신업이랑 카드 히든카드도 두고 또 안철수 부부도 불러다 또 면접 볼 거 보는 거죠. 그게 다 이렇게 교통정리할 수도 있고 누가 더 이 맞나? 누가 더 자기 관상 보는 거죠. 본인이 녹취록에 자기는 내가 도사를 찾아가 내가 도사인데 막 이런 말도 하잖아 영적 기운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더 잘 알아 막 대통령 만찬이나 이런 했을 때 한번 검색하면 나올 텐데요 아주 특별하게 선거를 치른 뭐 직후에 아 뭐 부인도 수고했다 이런 거 말고요 부부 동반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 만찬이 거의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지. 대통령이 언제든지 만날 수도 있고 통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전화하면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만날 수 있는 거. 그걸 부부로 꼭 관절로 그것도 불러갖고 자기 부인하고 같이 본다. 그래서 공동정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김건희, 윤석열 공동정권이 나오는데 지금 김건희가 그 정도가 아니라요. 뭐 윤석열도 뭐 극우 유튜브들한테 뭐 연락도 한다는 소문이 돌잖아요. 직접 챙겨보고 글쎄, 유튜브들이 지들이 막 자랑하듯이 하니까 맞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김건희도 극우 유튜브를 직접 관리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아니, 그 전화도 막 하고 아니, 취임식 때 다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확인된 팩트로 취임식 때 극우 유튜브들 부르고 대통령 집무실에 극우 유튜브들 채용하고 그다음에 선물 보내고 이건 다 확인이 됐잖아요. 더 나아가서 시청하는 걸 넘어서서 윤석열도 김건희도 극우 유튜브들한테 연락까지 직접 한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떠버려도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정광훈 목사가 저한테는 직접 전화해서 김건희를 만났다고 얘기했다가 까불다가 지금 박살나서 다시 안 만났다고 말을 바꿨는데 그래요? 근데 그 전에 김건희가 전화왔다고 또 밝힌 영상은 있어요. 김건희가 전화와서 정말 목사님 도와드리겠다 이런 또 밝힌 것도 있고 해서 실제로 만났던지 전화왔던지 뭐 둘 중에 하나는 맞겠죠. 그럼 뭐 정광훈만 했겠습니까? 아니 광화문에서 정광훈 세력 집회할 때 보면 저는 한참 이렇게 들어보고 하는데 아, 어제도 대통령 집무실에서 저한테 잘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할렐루야. 이러고 있어요. 뭐 진짜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김문수 오던 날 경상도 위원장이 구구단체 집회나 와서 자빠져 있는 그날 정강훈 세력 올라오더니 아 대통령 집무실에서 잘하고 있다고 격려 전화 와서 할렐루야 아멘 주사빠를 척결하자 자 좀 아침부터 조금 개그를 좀 했습니다 아니 직접 제가 흉내 내는 거 정말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 집회를 근데 언론이 그걸 보수단체 집회라고 쓰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도 그구 정광훈 광신도대 집회인데 그걸 왜 보수단체 그냥 그 윤석열 단체라고 써야 돼요. 예, 윤석열 예, 윤석열 단체라고 찬양단체인데 윤석열 찬양단체라고 해야죠. 보수단체가 아니잖아. 이태원 분향소에서 날마다 폐륜짓을 하는 김상진도 언론이 뭐라고 그 사람이 제일 앞세우는 게 윤석열 팬클럽 회장이거든요. 그럼 윤석열 팬클럽 단체라고 해야죠. 왜 보수단체라고 써요? 보수단체도 아닌데. 자 이태원 참사 청문회 전에는 기간보고가 있었고 어제 첫 청문회가 열렸는데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들통났어요. 네. 뭐가요? 완벽한 게 들통났습니다. 그 5년 동안 반복해왔던 할로윈 축제에서 네. 왜 4년 동안 문제 없다가 이번에만 이제 병력 투입 없었냐 했을 때를 이걸 이제 그 서울청장은 원래부터 압사 같은 거는 대비 안 했다고 거짓말하다 들통나가지고 자료에 보면은 4년 동안 다 압사 대비 112 신고 폭주 다 대비책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첫 해부터 10만 명 이상 몰렸기 때문에 그때 이미 압사 위험이 있었고 112 신고 폭주한 거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부터 다 대비를 해왔던 거예요. 뻔히 알면서 112 네. 폭주일 거 뻔히 알고 압사 위험 그렇죠. 뻔히 알면서 네. 대체 왜 병력 투입 안 했는지 이것만 밝혀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뭐 성과가 없었다고 이제 언론들이 지적하던데 저는 네. 그래도 나름 성과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관님이 직접 나와가지고 울면서 아, 예예예 예, 예. 정말 외롭고 힘들었는데 현장에 경찰이 너무 없었다. 상황이 완전히 뭐 아수라장 축 같은 상황인데 경찰이 두 명밖에 못 봤다. 그러니까 아예 심지어 이렇게 되면 고의적으로 경찰 아예 배치 안 해버린. 그러니까 마약 단속에 배치하고. 집무실로 가는 길 교통통제하고 이거 외에 아예 용산구청은 대놓고 무질서 현장을 찍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SBS하고 아예 그냥 천공이 말한 것처럼 서양 귀신의 정신 팔린 축제니까 죽든 말든 냅둬버리자라고 한 거 아닌가 지침상 뭐 공문으로 지침 안 냈다 하더라도 야야 신경 쓰지 마 걔들 이거 있잖아요. 죽든 말든 다 서양 귀신의 푹 빠진 애들 냅둬버려 이런 정서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윤희군이나 김광훈아. 충분히 병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병력은 뭐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변에 수천 명이 그러니까 있었어요. 마약이고 집회 다 핑계고 병력이 있는데 투입 안 한 게 있고. 자, 경찰 그렇다 치고 용산구청도 매년 수백 명의 공무원을 보냈어요. 맞아요. 왜 이번에만 안 보냈냐. 그러면 용산구청과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최상층에서 움직이지 마. 이 지시가 내려오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고 네. 용산서장이 자기 계속 병력 요청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게 용산서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미 용산서는 축제 전에 두 배 이상 인파가 몰려온다. 지난해보다 발표했어요. 그걸 발표해놓고 용산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병력 요청했겠죠. 근데 병력 요청했던 기록이 다 삭제됐다 이거예요. 지금 그 용산서장 얘기는. 그러니까 이건 거대한 음모기 때문에 연장에서 누군지까지 찾고 특검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네. 실제 집무실 주변에 집회 그날 저희가 삼각지까지 행진한 거 맞죠? 8시 15분, 20분에 다 해산이 됐고요. 이 사건 10시 15분부터 발생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럼 집무실 주변에 우리가 지나가면서만 봐도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어요. 그냥 그 전투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경력, 뭐 공무원, 그 다음에 관저, 사저, 다 빈 관저, 빈 사저에 수백 명씩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세월호 참사 때도 정말 고의적으로 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 너무 어이없었잖아요. 이번에도 정말 그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공문 그 용산구청과 서울시 행안부 그다음에 용산서와 특히 용산서 책임을 몰아간 걸 저는 결사 받는 거예요. 분명히 책임도 있지만 서울 시내 모든 경력 운영의 책임은 서울경찰청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김강훈은 지금 윤석열 윤핵관 핵심이거든요. 윤희군하고요. 윤희군 뻔뻔하게 술 먹고 돌아다녔다. 내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술 먹을 때 그걸 얘기해. 그게 뭐 비유를 받으니까. 아니 말이라도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그동안 힘들어가지고 뭐 밀린 약속 꼭 가야 될 약속에 갔다가 소주 한잔 먹고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말인데 나는 술 먹으면 안 돼요?
이러고 오히려 뭐 대통령이 술 마시니까 뭐 이제 뭐 술 마시는 거 대놓고 그 유가족들한테 피눈물을 그러니까 그 유가족들 또 계시는데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핵심 책임자는요 재난 안전 전문가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용산서와 용산소방서와 용산구청의 책임도 크지만 실제 이 그 상황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은 서울시하고 서울경찰청장이고요. 이 둘의 직속 상관인 안행부하고 행안부하고 경찰청장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자는 윤석열 한독수인 거고요. 이 여섯 명이 가장 무거운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쏙 빼놓고 아예 수사도 안 하고 이제 특수부는 그냥 종결한다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변희 대표님 제가 처음부터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된다. 대장동, 김건희, 대장동, 이태원은 특검으로 가서 공정하게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장애인 이거를 장애인 그 탑승시라 그러죠. 네. 이거를 공안 사건으로 취급을 해요. 변희재 대표님 이건 뭡니까? 원래 이제 공안부가 정권 안위를 담당하는 수사여서 그렇죠. 뭐 저도 거의 공안부로 가는데 아, 명예훼손 사건 예. 명예훼손 사건들 다 왜냐면 이제 사상범들은 자든 우든 다 공안부로 가요. 예. 근데 장애인 단체가 야. 사상범인가 가서 그렇다고 지금 뭐 정권 퇴진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권 안위로 보는 거죠 이거는. 나 예. 공안부에다가 이제 한마디로 에이스를 투입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에이스라는 거는 필요하면은 조작 날조에서 수사 넘기는 기소할 수 있는 게 에이스인데 글로 집어넣었다는 것은 정권 안위라고 본다고 봐야죠. 제가 이게 아, 이 공안 사건을 분리됐다는 건 굉장히 변 대표 말씀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문제 삼았던 게 왜 노동 운동 또는 노동 이슈로 공안부가 다루냐 경제부도 아니고 그렇지 또는 뭐 일반 형사부도 있고 조사부도 있고 그런데 그만큼 이제 노동 문제를 일종의 사회주의 혁명 세력 또는 반정부 세력으로 해가지고 이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 그런 음습한 기운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거거든요. 네, 네, 윤석열 지적하고 네. 윤석열이 노동운동에 의해서 시민단체가 반부 세력이다 하면서 몰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국정기획수석 왕수석까지 해가 이간섭이라고. 그러니까 검찰도 거기에 발맞춰서 장애인 단체잖아요. 시민단체고 짓밟아버리겠다는 거죠. 일종의 부패 세력, 반체제 세력을 몰아가가지고 옛날에 80년대, 70년대 노동자들 탄압하고 죽였던 것처럼 아주 그냥 짓밟아버렸다 이런 전쟁 선포인 겁니다. 아니, 국민들에 대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이들의 재물을 삼는 게 성공했는데 장애인들 문제에 대해서는 재물 삼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론이 반드시 걔네들 여론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일단 뭐 장애인들 자체는 생산 자체를 담당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경제 자체를 뭐 타격주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 저런 거야말로 협상과 타협 당연히 아닌가 저런 문제 같은 경우가 법원에서도 조정안이 나왔잖아요. 네. 2024년까지 19개 저기 엘리베이터 네. 설치해라. 그 오세훈은 그건 들은 척도 안 해. 거부했다니까요. 서울교통공사를 앞세워서 네. 탄압하잖아요. 짓밟고 재난 문자를 보내고 마치 재난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지금 재난을 야기한 세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오세훈이 만약에 진짜 대권을 바라고 대중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타협과 협상해야잖아요. 근데 강경 탄압하는 이유는 뭐예요? 원래 오세훈이 저런 걸 잘했던 스타일이니까 좀 원칙을 깨고 네. 좀 잘 퍼주고 원래 그런 스타일에서 보수에서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네. 요즘에 보수에서 원래 그런 스타일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오세훈도 그거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갑자기 이제 그렇죠. 이 당이 약간 나치화 비슷해진다 그랬잖아요. 그 나치의 흐름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은 우리 보수가 볼 때는 기회주의자로 규정을 했거든. 저 인간은 그치. 그냥 갖다 퍼준다.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이제. 예. 오세훈이었으면요 장애인 약간 우대주면서 쇼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옛날 오세훈이었으면 만나서 여러분 만나가지고 여러분 뭐 박형석 대표 초대해 와 예산 일면 적당히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이 예산층의 약속을 안 지켰군요. 저희는 한번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이랬을 사람이거든요. 완전 윤석열 자체가 지금 노동자나 시민단체를 적대시하고 때려잡아서 지지율을 올리려는 거니 거기에 본인도 윤핵관에 끼어들어야 되니까 지금 또 천공이 돈이나 안 돼 다음은 세훈이야 이야기 때 한껏 고무된 거죠. 그렇다면 윤석열 눈에 띄려면 짓밟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오세훈이 아마 환경연하고 가까워서 1기 서울시장 할 때 환경연하고 일을 같이 많이 했거든요. 네. 원래 그런 스타일이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그런 오세훈조차도 맞습니다. 지금 완전히 뭐 따지면 뭐 강신업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세훈이 처음에 당선됐을 때 서울시장 인수위원장이 네. 최열 전 환경운동연합 총장
삼총장이었잖아요. 아.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아. 나중에 이명박이 체열 그랬군요. 총장 탄압할 때는 또 나몰라라고 그런 아. 사람입니다. 지금은 정말 기회주의적으로 지금은 짓밟아야 된다. 네. 그래야 윤석열 눈에 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번 주에도 원래 전국 집중 집회는 14일로 예정돼 있고. 아 잠깐, 그거 왜 갖고 오신 거야? 그거 나 때리려고. 아니 제가 나 맞을 일이 없는데. 1월 1일 2일 지금 5일 됐잖아요. 네. 어제 한기 소장 임세은 대표님 뭐 저희들끼리 난징을 TV 방송하면서도 했고 또 베네 대표님하고도 만날 때마다 아니 지금 4월도 안 됐는데 벌써 막 450일 지난 것처럼 피곤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2의 바이든 사태도 벌어졌잖아요. 조인트 뉴클레어 액세서리즈 한다고 했다가 NO! 아니다 그 미국 기자 이상하게 물어봐서 그런데 미국 NSC에서 역시 NO! 이런 또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 얼마나 조수진 막 유가족들에게 네 편 내 편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부고를 한 대씩 때리고 싶어서 어제 남태우 배우님하고 임세은 대표님 상 준 사람들 있잖아요. 조수진, 김은혜, 김건희, 윤석열 이런 사람들 부고를 한 대 때려드리고 싶어요. 제발 좀 새해 복을 빌어주고 희망을 줘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1월 1일, 2일, 3일, 4일, 5일, 5일 내내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하고 조선일보랑 뒤로 몰래 뒷거래하고 지들끼리 국정농단 세력 남편이 아내 일 너무 많이 한다 피곤하다 아내 나서가지고 아 우리 남편 너무 힘들어 도와주세요 뭐 하는 짓들이 오늘 지금 이게. 또 무지막지한 속보 터졌어요. 네. 그 북한 무인기 용산 뚫렸다는 게 지금 밝혀져가지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들어왔다는 거. 그것도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용산이 아니라 음평구까지 들어왔다가 갔다고 그래서 마련되신 분들 지금 기록이 나와서 지금 시인했어요. 용산 대통령실까지 들어왔다는 거를. 네. 그것도 거짓말한 거예요. 야, 거기 다 촬영하고 간 거네. 네. 야. 드론 기록이 발견돼가지고 지금 이제 오전에 시인했어요. 대통령실에서. 대놓고 거짓말한 거예요. 이거 지금. 거짓말을 하루에 수백 개씩 하는 것 같아요. 그 청와대는 왜 나와? 근데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원래 청와대가 있었으면요. 청와대 방공 시스템하고 EMP 방어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은 막았을 텐데 당연하지. 청와대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 시켜놔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러니 이거를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거 탄핵사네 탄핵사. 이거 국가 안보를 거짓말했거든요. 이거. 맞습니다. 이거 탄핵사안입니다. 이거. 아니 그럼 거 거의 다 찍었겠네요. 다 찍어 들어간 거죠. 예. 야. 그래서 그 거짓말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예. 이거. 그래놓고 본인이 잘못해놓고 지금 막 전쟁할 것처럼 몰아가잖아요. 그래놓고 수출 살리겠대 여러분. 전쟁 나는 국가에 누가 내가 외국 빨려면 한국 물건 절대 주문 안 해요. 투자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미국 금리도 올라가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전쟁 선동 중단하라, 민생 파탄 책임져라, 태진이 평하다. 빨리 하겠습니다. 태진이 평하다. 천천히 하세요. 때리니까 윤석열 퇴진해라. 태진이 갑니다. 어제 이제 신년 투쟁 기자회견 했는데 기자들이 많이 왔어요. 언론도 많이 왔고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부고도 여기다 예, 세워놓고 이제 이걸로 제가 윤석열 김건희 세력을 몰아내겠습니다. 그래서 1월 7일 새해 첫 집회 간다고 언론 보도가 나갔고요. 뭐 디지털 타임스 이런 데서는 우리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한테 퇴진 부적을 붙였거든요. 그 누가 보기도 무속을 풍자한 거고 빗댄 건데 또 전역이 나서 저희를 도와줘요. 야 무속을 비판하면서. 무속에 우리가 심취했대요. 그 인정한 거네. 아니, 요 북어 들고 있고 우리가 태진 부재 붙이면 무속 세력입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전통 신앙의 액맥이 아닙니까? 액맥, 액을 막아준다는 잡기를 윤석열 김건희 잡기를 좋아하는 세력들을 전통 신앙 방식으로 풍자하는 건데 우리가 무속을 비판하면서 무속에 심취됐대요. 언론이 크게 보도를 해준 거예요, 또 전역을. 그래서 집회 홍보가 많이 됐어요. 1월 7일 4시입니다, 여러분. 1월 14일은 전국 집중이고, 또 우리 변희 대표님 부럽구나, 집회 오시고. 변희 대표님. 민간 정치는 또 오실 것 같아요. 변희 대표님. 향후 스케줄 좀 냈죠, 이제. 저는 이제 14일 전에 책이 나오면 좋겠는데. 아, 안 나와요? 아. 16일 날 나올 것 같아요. 16일 나오면은 일단은 서울하고 빨리 출판 집회를 하고 2월 5일 날로 지금 대구 집회를 지금 잡아서 어쨌든 대구가 본거지니까 대구에서 윤석열 한동훈의 조작날 조사를 쫙 퍼뜨리는 그때는 지금 백은종 대표부터 해가지고 아 맞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같이 가려고 네, 대구에는 다 들어가려고 민생 경제연구소 그다음에 양희삼 목사님 내 민주신 기동연대 다 붙어서 김영민 목사 평화의 나무 김영민 TV 안진걸 TV 뭐 다 붙어서 가려고 합니다. 대구는 이제 대구. 동성로에서 하면요. 그 수천 명의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공연도 다카피 공연도 붙이고
좀 투자를 해서 대구 한판 뒤집으려고 근데 타카피가 대구에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정말요? 근데 타카피는 유명하잖아. 치고 달려라 노래 고맙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목사님이 내일 저희 금요일에 출연합니다. 아, 항상 이제 요즘 뭐 핫한 인사들 뉴스 코멘터리 다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김진혁 교수도 출연하신다는 거 아니야 앞으로? 아, 제가 이제 기획해야죠. 그분도 또 우리 좌우중도 합작 세력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분은 이제 출연하시게 되면 이제 친일 정권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분석. 정조 전문가. 차이나는 클라스라든 이런데 우리 문화재 환수 프로그램 있잖아요. MBC 거기에 단골로 출연하시는 분이 유명한 분이잖아요. 김영민 목사님은 금요일날 고정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아 예. 예 고맙기도. 안진근 소장님이 또 압박하신 거 아니야? 나가 그러고? 아닙니다. 김영민 목사님 누구 말 듣는 분이 아니죠. 그래요? 하나님하고 다이다 하신 분이에요. 정광훈이는 하나님도 혼내버린 사람이고 그래서 사이빙 2단 판결 받은 거고 네. 김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예. 민중의 대변자죠. 호민가 아니죠, 호민가.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변 대표님 뭐 못다 하신 말씀하고 정리할까요? 아니요,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30초만. 예. 보고 들고. 네 이놈 윤석열, 김건희, 이상민, 한동훈 대한민국과 국민을 어지럽히는 네 놈들을 민중의 이름으로 민속의 이름으로 몰아낸다. 예, 뭐 여러분 새해부터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솔직히. 근데 저는 진짜 희망이 작년에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직 집권 1년 차인데 이런 이야기로 진보선 내에서도 신중론이 많았어요. 올해는 집권 2년 차입니다. 좀 있으면 임기가 8개월이고요. 3월 달이면 선거 1년입니다. 자, 그럼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아, 이제 뭐 6개월도 안 됐는데 1년 차인데 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신중론도 없어지게 된 거고. 그리고 사상 최악의 경제 민생위가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어디 있으면 전기수도 가스요금, 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세요금 다 오릅니다. 정말 살 수 없고. 이자율 또 오릅니다. 올해 좀 있으면 이제 금융통화 열는데 아마 0.25% 0.5% 또 인상 결정할 겁니다. 진짜 살 수 없다. 이제 다들 이제 뛰쳐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1월 달에 바로 100만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1월 7일, 14일, 14일 날 몇 십만 보여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설날 때 그렇지. 민심의 밥상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상민 세력을 지근지근 씹으신 다음에 그렇지. 2월 달, 3월 달에 인구의 3%, 150만 명 모이면 끌어내는 중대한 기회가 생기고 국민의힘이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100만 모이면 확 달라져요? 예. 네, 임세윤 소장께서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아침부터 귀에 피나 지금 무슨 피난다는 게 뭐예요? 저 변희대 대표님은 말보다 제가 말을 많이 하면 귀에 피가 난다고 귀가 괴롭다고 그만 얘기하라고? 예. 변희대 대표님 팬분들이 많으세요라고 맨날 어제 노영희 그 스페셜 디너쇼에서도 안진걸 그만 좀 말해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조용히 있었죠. 아 저는 올바른 얘기하고 정확한 얘기하고. 그건 절대 안 끊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 대표님 팬들께 변 대표님하고 좌우는요 일종의 역할 분담이에요. 변 대표님이 이야기를 끝내면 제가 끼어들어요. 변 대표님 좀 신실하고. 아니 오늘은 우리 안 소장님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어 아주 그냥 부고 들고 나오셔갖고 부고 퍼포먼스. 야 알겠습니다. 예, 저는 전혀 끊지 않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안변의 변희재 대표님과 안진걸 소장의 안변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중간에 저희들이 좀 그 작동에 좀 문제가 있어서 버퍼링이 생기고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죠? 예. 예.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년 뭐죠? 아, 그 옆에 세우는 거야. 아니, 윤석열 씨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가 문제냐고 해야죠. 아, 예, 그리고 내일은 저희들 김영민 목사님, 이사장님 모시고요. 그리고 내일 그 저분이 나오십니다. 아, 내일 김봉신의 여론조사 분석도 있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화백님 누구죠? 박재동 화백님. 네, 박재동 화백님이 내일 박재동 화백님 내일 모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7시 50분에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찾아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콘텐츠와 정보 저희는 확실한 근거에 입각해서 얘기합니다. 네,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공론장을 만들어가는 역할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F 용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조작 거야 아마.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치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 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